여름이 다가오면서 시원한 오션뷰 리조트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들 천국이라는 그곳, 보기만 해도 핫한 오션뷰를 자랑하는 그곳은 어디일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또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자 남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 거제도에 오늘 소개해드릴 거제 벨버디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벨버디어는 아름다운 전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탈리아어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거제도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몽돌 해변을 품고 있는 곳이죠. 벨버디어는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건너면 바로 맞이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일부 객실에서는 오션뷰뿐만 아니고 멋진 거가대교 전망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벨버디어는 연면적 27,800평 규모의 총 2,700억 원이 투입되어 건설되었고요. 총 471개의 객실과 인피니티 풀을 포함한 실내외 수영장, 마리나 라운지와 경남 최대 규모의 키즈 시설까지 갖춘 어마어마한 규모의 리조트입니다. 규모만큼이나 로비도 크고 넓었는데요. 웨스트, 이스트 두 개관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죠. 통창 너머로 보이는 오션뷰가 장관이었는데 벨버디어의 오션뷰는 일반 오션뷰와는 달리 바다와 함께 산과 섬이 함께 보인다는 면에서 거제도만의 벨버디어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점이 좋았습니다. 객실은 크게 디럭스, 스위트, 로열, 프리미어 스위트로 나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뽀로로 테마의 객실도 있습니다. 먼저 보실 객실은 프리미어 스위트라고 불리는 상층부 프리미엄 객실인데요. 객실로 들어서자마자 널찍한 거실과 부엌이 등장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심플하면서 바다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깔끔한 리조트 객실이죠. 취사는 가능하지 않지만 챙겨온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식탁도 있고 넓은 거실에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겐 정말 큰 장점이죠.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세로쌀 덕분에 더 특별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전망 좋은 상층부 객실이기에 창밖 발코니에서 보이는 경치는 정말 시원했는데요. 프리미어 스위트 객실뿐만 아니고 벨버디어의 대부분의 객실은 외부 발코니를 가지고 있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침실은 총 두 개가 있는데요. 킹 침대가 있는 메인 침실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밝은 목재 느낌과 침구 색상 덕분에 휴양지 리조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메인 침실은 욕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밖을 바라보며 목욕이 가능한 전망 욕조가 있다는 점이 참 좋죠. 프리미어 스위트에서는 어메니티도 아베다 제품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침실은 거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개의 트윈 베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 4인의 객실인 만큼 입구에 별도의 화장실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어 복잡거리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네요. 사실 프리미어 스위트 객실은 별도 멤버십을 가진 분들만 예약이 가능한 객실이어서 일반인들은 그동안 이용이 어려웠는데요. 올해에는 일부 프리미어 스위트 객실이 일반 예약으로도 풀린다고 하네요.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겠죠. 일반 객실은 로열, 스위트, 디럭스로 나뉘는데요. 가장 좋은 로열 객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열 객실은 객실 크기의 면에서는 프리미어 스위트보다도 더 넓은 크기인데요. 사실 가족이 함께 가기에 호텔은 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벨버디어와 같은 리조트는 답답함이 전혀 없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침실 역시 거실 안쪽에 하나, 입구 오른편에 하나 총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객실 모두 채광이 좋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역시 욕실도 두 개이고 메인 욕실엔 욕조도 있는데요. 다만 욕조에서 보이는 전망이 오션뷰는 아니네요. 역시 객실을 둘러 널찍한 발코니가 있습니다. 한 단계 아래 스위트 객실은 로열 객실보다는 작은 크기인데요. 적당한 크기의 거실과 부엌이 있어 가족들이 여유있게 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스위트 오션뷰 객실에선 몽돌 해변 외에 거가대교 전망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벨버디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전망이죠. 단란 거가대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리조트 뒤쪽 산과 바다가 함께 보이는 모습인데요. 리조트 정면 몽돌 해변 전망이 신나고 여름 분위기 나는 모습이었다면 거가대교 전망은 조용하게 파도 소리만 나는 정적인 전망이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거가대교 전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실은 침대가 있는 방 하나, 온돌방이 하나 총 두 개가 있어서 침대보다 온돌이 편한 아이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시는 경우 좋을 것 같고요. 욕조는 없지만 욕실도 두 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관에 위치한 디럭스 객실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본 객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객실 오션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텔 객실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창가 옆에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게 눈에 띄죠. 침대 뒤쪽에 작은 책상과 싱크대가 있는 점도 재미있고요.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벨버디어의 객실은 휴양지의 리조트다운 넓고 깔끔하면서 실용적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 투숙객에게 굉장히 적합한 곳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에겐 객실도 객실이지만 물놀이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벨버디언이 2층에 실내 수영장과 야외 수영장, 20층에 인피니티 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수영장 모두 바다와 평행하게 있어 수영하다 보면 마치 바다에 있는 느낌인데요. 특히 20층 인피니티 풀은 거제도 바다만이 가진 특유의 멋이죠. 푸른 바다와 군데군데 섬이 있는 절경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성인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바다 보며 수영하고 싶은 분들께 딱이죠. 또한 수영장 한쪽 끝바닥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하늘 위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샷 욕심 있으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인피니티 풀 이용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패키지도 있으니 가격을 잘 비교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 있는 실내, 야외 수영장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역시 바다와 나란히 위치해 있어 높이는 낮아도 인피니티 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트랙션도 있어 조카들이고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층 인피니티 풀에서 봤던 투명 바닥이 이곳에도 있네요. 아이들이 신나게 손들어주던 게 인상 깊었습니다. 실내 수영장 또한 통유리로 꾸며져 있어 답답하지 않고 규모도 상당히 커서 날씨가 안 좋거나 겨울철에 바다 감성 느끼며 아이들과 물놀이하기에 좋습니다. 이외에도 리조트엔 아이들이 즐길 컨텐츠가 정말 다양한데요. 에버디어가 자랑하는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트램폴린과 짚라인 등이 있어 아이들 사이에 인기 만점이고요. 이외에도 뽀로로 키즈 카페나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 카페 마이파파베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브링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럼 애가 없는 저는 뭐하고 놀았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리조트 앞쪽에 조경이 엄청 잘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옹돌해변 또한 리조트 전용 해변이어서 조용하니 걷기 좋았습니다. 또한 마리나에서 거제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요트 세일링과 선상 체험 낚시를 할 수 있는데요. 일몰 시간대에 맞춰 진행되는 선셋 투어를 타시면 1시간 10분간 리조트 앞바다와 거가대교까지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구석구석 돌아보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선착장으로 돌아올 때 보는 리조트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트를 타지 않으시더라도 일몰 시간 맞춰서 마리나 테라스에 가서 야경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이외에 이스트관 3층엔 벨스파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스파가 엄청 크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스파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전용실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과 함께 스파를 받는 재미있는 추억도 남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식은 리조트 규모가 큰 만큼 두 군데에서 제공되는데요. 저는 20층 엘플로어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엘플로어는 전망도 훌륭하고 공간도 멋졌는데요. 뷔페 메뉴도 가격을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았네요. 이외에도 호텔엔 다양한 식음업장이 있는데요. 웨스트관의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치치더 테라스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치치는 다양한 생선을 맛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 거제도의 식자재를 이용한 프리미엄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런치 오마카세는 정말 특별했는데요. 업장 내 안쪽에 있는 별도 프라이빗 공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오마카세를 드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들도 거제도만의 제철 식자재를 이용해 제공되는데 맛도 너무 훌륭했지만 바다를 눈에 담고 파도 소리를 귀에 적시며 식사를 하니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 가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강추드립니다. 이외에 부산 경남의 다양한 맛집이 입점해 있는 고메이, 카페 블랙업 커피 등 다양한 식음업장이 갖추어져 있어 리조트 안에서 편하게 새끼 해결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제 벨버디어는 1박 2일 묵으며 촬영을 하면서도 정말 쉴 틈 1도 없이 촬영하느라 너무 힘들 정도였고요. 그만큼 한번 가시면 이것저것 즐길 거리 하나만큼은 꽉 찬 잘 꾸며놓은 가족형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는 무조건 해운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까지 해운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은 모두 리뷰를 마쳤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위한 리조트는 소개한 적이 없었는데요. 화려한 5성급 호텔들 못지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한화리조트 해운대까지 함께 둘러보실까요? 한화리조트 해운대는 부산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저층부와 고층부의 오션뷰 객실을 모두 둘러봤는데 당연히 고층부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는 어마어마했고요.
의외로 저층부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광안대교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서 좋더군요. 뿐만 아니고 리조트이기 때문에 객실 기본 정원이 4인부터 시작하는데요. 보통 호텔은 2인 기준의 인원을 추가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비용을 내더라도 최대 3인이 최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실히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겐 리조트가 가진 장점이 크죠. 하나리조트 해운대는 크게 패밀리, 드럭스, 로열 3개의 객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가족이 함께 여행하실 때 투숙하시면 좋을 로열 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거실엔 큰 창이 뚫려 있어 아름다운 부산 바다를 볼 수 있고요. 6명이 이용 가능한 식탁과 부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취사도 가능하고 간단한 조리도구와 접시도 준비되어 있어 직접 음식을 해드실 수도 있습니다. 방은 총 2개가 있는데요. 메인 침실엔 침대가 놓여있고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널찍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방은 온돌방이어서 준비된 침구를 깔고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욕실도 깔끔하죠. 조금 적은 인원이 이용하신다면 디럭스 객실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거실 1개와 방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로열 객실보다는 작지만 적당한 크기의 거실과 부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화리조트 해운대의 객실은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요. 인근 최고급 호텔에 뒤지지 않는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리조트의 부대시설로는 사우나가 있는데 광안대교 전망만큼이나 멋진 5-6도 전망을 보시며 목욕을 할 수 있고요. 지하엔 편의점과 노래방이 있습니다. 해운대 하나리조트는 해운대와 광안리가 모두 근접해 있어 두 해변을 모두 여행하기에 좋으며 리조트 바로 앞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 좋은데요. 저도 해운대까지 아침 조깅을 하고 왔는데 서울 촌놈이라 그런지 바다 보면서 뛰는 게 너무 좋더군요. 리조트 주변에 맛집도 많아 도보로 이동하며 식도락 여행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리조트는 부산 내 관광지역과 다양하게 제휴를 맺고 있어서 리조트를 통해 예약을 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부산 여행에서 가장 핫하다는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나 선셋 세일링 요트,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인 엑스더 스카이 등도 할인을 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식은 2층에 위치한 PCN 시사이드 키친에서 제공되는데요. 조식 가격 실화인가요? 4인 가족이 이용해도 총 10만원이 안 나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이나 음식 수준이 낮지도 않고요. 전망도 너무 좋고 음식도 깔끔해서 부담 없으면서도 배불리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식음업장은 32층, 리조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클라우드 32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전망과 함께 5성급 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고급스럽고 멋지게 꾸며져 있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고층 광안대교 전망의 레스토랑은 근처 호텔에 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네요. 게다가 가격대도 훨씬 합리적인데요. 와인 두 잔이 페어링되는 디너 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32의 대표 코스 메뉴인 오류가이 코스는 인당 12만원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뮤즈 부시로 시작된 코스는 관자구이, 양송이 스프와 활전봉 리조또, 랍스터 테일과 셔벗이 나왔고요. 메인 코스는 안심과 등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포트와인 소스와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부드럽게 요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디저트와 차까지 제공이 되었네요. 부산 여행하실 분들 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 분위기와 가성비, 맛 측면에서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분위기 맛집 카페로 유명한 1층 올리비아도 최근 리뉴얼을 마치고 재오픈하였는데요. 주말에는 카페 바로 앞 공터에서 공예품을 판매하는 장터도 열린다고 하니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상권의 멋진 오션뷰를 가진 두 군데의 리조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복잡한 도시보다는 한적한 어촌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으시다면 거제 벨벳 이어, 가족들과 함께 부산 여행 가시면서 합리적인 가격과 멋진 전망을 한 번에 잡고 싶으시다면 하나리조트 해운대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